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3번 문제입니다. 우선 레이아웃에 맞게 그림처럼 안내선을 표시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메쉬를 이용한 배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A4 사이즈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 줍니다. 210, 297을 입력해서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클릭을 해서 메쉬 포인트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색상을 바꿔줄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제시된 몇 컬러를 넣어주면 배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열린 곡선 패스를 두개 그려서 블렌더를 적용할 차례인데요. 그림처럼 위쪽에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제시된 스트로크 컬러랑 스트로크의 두께를 지정합니다. 하단의 열린 패스에도 제시된 스트로크 색상 그리고 두께를 지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 단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텝을 15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오브젝트는요, 추가 작업에서 선택되지 않도록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잠금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클리핑 마스크에서 반드시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옥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깔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하단에 클릭을 하고요. 뉴스는 220에 하이트는 21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직사각형으로 제시된 명 칼라를 설정한 오브젝트를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담장의 무늬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는데요.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드래그 하는 동안에 눌러주면 코너 레디우스 값이 가장 둥근 상태로 그림처럼 배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드래그 하는 동안에 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고요. 9개의 둥근 사각형을 배경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자, 이제 지붕 형태를 그릴 텐데요.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왼쪽의 형태를 먼저 완성을 한 후에 리프렉트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지시된 면 칼라를 지정한 후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형태만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쪽에 다른 색상의 오브젝트가 올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클릭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안쪽에 오브젝트도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브를 전환할 때는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그림처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패스를 완료하고요. 두 번째 모양도 그림처럼 그려주겠습니다. 커브 전환을 할 때는 펜 옆에 나타나는 표시를 잘 확인한 후에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모양을 그렸고요. 기와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계속해서 펜 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80%로 축소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를 점증적인 변화로 처리해주는 블렌드를 활용해서 채우겠습니다. 블렌드 메이커를 지정하고요. 블렌드 옵션에서 중간 단계는 1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겁니다. 컨트롤과 알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하나 복사해 줍니다. 자, 기울기가 맞지 않은데요.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격리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위쪽과 아래쪽 오브젝트는요, 블렌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한쪽의 오브젝트를 이동하면 중간 단계 오브젝트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드가 적용된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선택을 하신 후에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실재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한 색깔로요. 엘리프스 툴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서 그립처럼 원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앙의 배치도 해줍니다. 처마 아래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오브젝트를 그려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이동해 주겠습니다. 합쳐지는 부분은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편집이 가능합니다. 처마 아래 오브젝트는요, 뒤로 보내기를 해서 그림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안내성 가운데 배치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셀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줄 텐데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회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가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림처럼 대칭형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로 연결할 오브젝트는요,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고 Pathfinder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과정에서 Arrange, 정돈이 필요한 부분들은 뒤로 보내기를 통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확장했던 이 형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하단부를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사각형을 배치할 텐데요. 가운데 수직의 안내선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십시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의 직사각형의 하단 선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형을 해주십시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정선을 통해서 뒤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문 부분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면과 선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선의 두께는 4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조인의 부분은 베벨 조인을 선택해서 모서리가 경사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이 된 속성의 이 값을 면 색상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간격에 맞춰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간격에 맞춰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원을 그려서 좌우 다른 색상을 지정할 텐데요. 수직의 안내선에 엘립스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는 방법은 Alt와 Shift를 눌러주는 거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지정된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를 불리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의 안내선을 참조해서 그리시고요. 추후에라도 얼라인을 이용해서 정렬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오브젝트의 색상을 한쪽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의 오브젝트를 제시된 대로 사각형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크기가 다르게 겹치도록 배치하시고요. 세 개를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한 후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앞쪽에 누각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지붕 모양을 그리는 것은요. 펜 툴과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절반의 형태를 그려놨는데요. 자,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전에 이 아래 부분은요. 절반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중간을 가로지르는 절림 패스를 그려서 디바이드로 그림처럼 위아래 색상을 배치한 겁니다. 그런 다음 타원 형태를 위에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색상이 다른 부분을 오브젝트로 그려줍니다. 네. 그림처럼 배치해 주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널린 곡선의 패스를 그림처럼 그리는데요.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20pt, 끝 모양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에 아웃라인 스톡으로 면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반의 형태를요,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대칭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질 오브젝트는 Shift를 누르면서 Select 툴로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나이트 과정에서 정돈이 필요하면 Orange를 사용해서 D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형태들도요, 동일한 색상들을 선택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원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고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61, 57을 입력해서 수직의 안내선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면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54에 30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내부에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배치된 사각형을요, 이동하면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Transform Each를 클릭합니다. 자, 크기와 이동값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변형입니다. 자, Horizontal은 100을 지정하시고요. Vertical은 10%를 지정합니다. Horizontal은 0으로 좌우의 이동값은 없고요. 자, Vertical은 -18.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Transform Each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Horizontal은 100을 지정하시고요. Vertical은 23을 지정합니다. 버티컬은 230을 지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브는 호리젠탈을 0을 지정하시고요. 버티컬은 -11을 설정해서 그림처럼 이동하면서 크기 조절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제일 큰 사각형과 트랜스폼 위치로 복제된 두 개의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고 모양을 정리해 주시고요. D로 보내기를 통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왼쪽 하단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겹치도록 그림처럼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대 충격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누각주광의 창의 형태를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동상자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디스는 20, 하이트는 21을, 호리젠탈 디바이더스는 3을 지정하고요. 버티컬은 2를 지정해서 만들어줍니다. 하단 옵션에 필 그리드를 체크해서 내부 색상이 채워주도록 하고요.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된 면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고요. 테두리 색상을 설정한 후에 스트로크 두께는 4포인트를 지정하고 베벨 값은 코너는 베벨 조인을 지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각의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뿔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위치는 14, 하이트는 23, 코너 레디우스는 1을 지정해서 만든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 상단 4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위쪽 패스만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75%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아래를 분리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합니다. 자,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Direct Selection 툴로 분리된 일부 오브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리니어로 설정하고요. 앵글은 45도.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M, Y 각각 50을 지정하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M, Y 각각 100을 지정한 후에 화면처럼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형태를 선택하고요. 자,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마의 위치에다가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었고요. 자, 이제 위쪽에 나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펜툴로 나무의 줄기 형태를 만든 후에 면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자, 완성된 형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줄기 형태는 닫힌 패스로 그림처럼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 모양은요,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타원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3개의 타원을 그림처럼 배치를 한 후에요. 3개의 타원 형태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을 이용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중간에 선을 배치합니다. 이때 제시된 두께, 끝 모양을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톡으로 면으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개수를 맞춰서 복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각각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이 변경될 오브젝트 부분만 선택해서 면 색상을 바꿔주면 나무 형태는 그림처럼 완성이 되겠죠. 자, 모두 선택해서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고요.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모양을 선택해서 일단 그룹으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펙트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줄때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그림자 효과가 적용됩니다. 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로 클릭하고요. 기본 설정 값인 XY 옵셋과 블러를 지정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바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누각에도요, 이펙트 효과를 적용을 해야겠죠? 등 모양이 겹쳐져 있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누르셔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자, 동일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때는 이펙트 메뉴를 누르시고 위쪽에 있는 Apply Drop Shadow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 없이 앞서 지정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연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심볼로 등록된 연의 형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먼저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6에 37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사각형의 센터, 중심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13mm의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사각형과 원이 중앙에 정렬이 돼서 그려집니다. 자, 사각형과 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깔로 직사각형을 중앙에 그려줍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엔디로 보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5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사각형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고 컨트롤 D를 두번 눌러 동일한 각도로 그림처럼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태극 문양을 만들 텐데요. 선을 표시하고요. 알트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6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클릭해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두 개의 정원을 Shift를 누르면서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요. Align 패널을 이용해서 왼쪽 정렬 그리고 세로상의 중앙 정렬을 맞춰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3mm의 작은 정원을 선택하고요. 자, 실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모브 대화상자를 빠르게 열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호리젠탈은 3을, 버티컬은 0을 입력해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원의 지름만큼 이동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실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세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합쳐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시고요. 상단은 K10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색상인 CMYK가 아닐 때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하단 두개 오브젝트도 합치고요. 흰색에 연색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고요. 자, ESC를 누르고 그림처럼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모양의 배경 색깔은 나중에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테두리 색깔만 지정한 상태에서 엘립스 툴로 사각형의 왼쪽 앵커 포인트 모서리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25%로 축소된 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이때 추후에 면 색깔을 지정을 할 텐데요. 테두리 변화는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스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의 점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을 채우는 개수는요,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을 2로 설정을 하시고요. 각각의 오브젝트를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룹을 해제해서 선택이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언그룹을 설정하시고요. 바깥쪽 오브젝트부터 선택을 해서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이 박힌 4개 원을 선택하고요.
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내 모서리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원의 센터가 사각형의 모서리 앵커 포인트에 맞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배치된 원을 다시 선택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배치를 하시면 내 모서리에 균등하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연의 형태에 해당되는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자, 내 모서리에 있는 원들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의 오브젝트를 남겨주는 Pathfinder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하단 Pathfinder에서의 Crop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림처럼 앞에 오브젝트와 겹친 부분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배경색을 설정한 후 Yes를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의 꼬리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면 컬러를 설정한 후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클릭해서 2.7, 화이트는 24를 지정을 해줍니다. 겹치도록 배치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결과처럼 곡선의 형태로 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워프를 클릭합니다. 플래그를 지정해서 대화 상자에서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버티컬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밴드 값을 100%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모양을 약간 휘어지듯이 만들 텐데요. 자, 태극 문양이 보여지도록 오브젝트를 맨 뒤로 보내서 태극 문양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태극 문양만 제외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때 드래그를 선택한 후에 Shift 누르면서 선택을 해제할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에 워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아치를 클릭하고요. 미리 보기 합니다. 허리젠탈을 지정한 후에 밴드 값은 10%를 설정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선택한 후에 심볼 패널의 하단 New 심볼을 클릭해서 심볼로 지정하겠습니다. 타입은 그래픽을 지정하시고요. 제시된 심볼의 이름 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된 연 심볼을요, 화면에 배치를 할 텐데요. 자,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을 해서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심볼 사이즈 툴로 클릭해서 연의 형태를, 밀도 형태를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너 툴과 쉬프터 툴을 사용해서 회전도 하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하고요. 이때는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을 지정해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가장 유사한 색깔을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해 주시고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될 심볼의 인스턴스에도 그림처럼 클릭해서 투명하게 비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완성된 형태에서 심볼을 가져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오브젝트 선택이 해제되도록 도큐멘트 빈 곳을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패널을 클릭해서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브러쉬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하고요. 네 번째 엘러건트 컬 플러럴 브러쉬 세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랜덤 사이즈드 플라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색상만 흰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0.75 두께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감안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트 형식으로 흩어지는데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유사하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해볼 텐데요. 자, 타이틀을 지정한 후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 전에 문자가 들어갈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보름달의 형태처럼 보이도록 정원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110mm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는요.
타입은 radial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컬러스탑에 제시된 값 my 각각 20, 80을 지정한 후에 그립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로케이션 85%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컬러스탑의 색상은 흰색을 설정하면 그림처럼 보름달의 모양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 타입 툴을 선택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30포인트로 자, 흰색을 지정한 상태로 트랜지셔널 복 플레이를 입력하고요. 자, 글씨는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전통 열날리기 행사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문자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보름달 형태인 정원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문자를 선택해서 왜곡을 해볼 텐데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상단 문자에는 아크를 스타일로 지정하시고요. 밴드는 30%를 지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아래 전통 연날리기 행사 문자를 선택하고요. Envelope Distort를 지정한 후에 아크를 스타일로 지정하고요. 마이너스 25%로 그림처럼 왜곡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하단에 도든 20포인트 검정색으로 입력된 가족과 함께 전통 요리를 참여 세로를 배치를 해주면 글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왼쪽 정렬을 맞춰줘야 되겠는데,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레프트를 지정해서 글자의 왼쪽 정렬을 맞춰주십시오.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줄 텐데요. 자, 그 전에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오브젝트의 Unlock All을 설정해서 초반에 배경 오브젝트의 잠금 설정을 해제해 주셔야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 지점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클릭해 줍니다. 렉탱글 툴로 10297mm인 A4 사이즈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색상은 어느 색상이나 상관없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그림처럼 디자인을 정리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저장 위치 파일명 버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